여러분, 교회는요, 건물이 아니에요.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, 하나님의 백성, 성도, 신실한 자들,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, 그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.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다 그러는 거예요. 교회는 바로 여러분, 예수를 주로 신인하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존재하시죠.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르쳐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.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,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,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? 말씀이죠.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예요?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죠.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.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다야 있으라, 태양아 있으라, 살아 솟아나라 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, 그 새 창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. 교회는요,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별되어서 건져내어진 자들로,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, 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,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